와, 승희 염색하는 거 말입니다. 지가 오야든지 집에 보탬이 달라고 전하는 긴데 그마 허락해 주이소. 예? 어머니. 알았다. 네, 그마 좀 생각해 보구마. 아, 감사합니다, 어머니. 아유, 근데 들어다 들은 깨네 승구 아버지가 뭔 심란한 일이 있다 하는 것 같던데, 예? 아니다. 아, 윤식이가 뭔 일이 있겠노? 네가 잘못 들은 기다. 지가 분명히 들었습니다. 뭔데, 예? 같이 좀 아입시다. 아, 잘못 들은 기라 해도 와, 니는 자꾸 그러노. 아이고, 난 좀 낮잠 좀 잘난다. 둘 다 그만 나가 그리. 만날 사람은 왜 하든지 만나자 카드만. 살아있으니 이래 다시 만난다. 그자. 그러게요.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. 그동안 잘 지냈드나? 네. 오라버니께서도 잘 지내셨어요? 어머. 명준이는 옛날 그대로네. 많이 늙었죠. 아니다. 예전보다 더 기쁨이 있는 게 참말로 보기 좋다. 바깥 양반은 잘해주드나? 그럼요. 잘해주세요. 아무튼 네가 이래 잘 지냈더니 얼마나 다행이고. 나는 네가 혹시 무슨 일이나 당한 건 아닌가 싶어가 걱정 많이 했다. 그러셨어요? 인민군 물러간 다음에 능력적으로 소식을 좀 알아봤는데 네 소식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아이가. 남편이 서울 사람이어서 쭉 여기에 있었어요. 문경은 별로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요. 뭐 안 그렇겠나. 아, 그래. 어머니 건강하시고. 네. 오라버니 어머니께선 어떠세요? 정정하시다. 작년에 환갑 치렀다. 네. 세월이 벌써 그렇게 됐네요. 그러게 말이다. 내 명준이한테 잘못한 게 많다. 그때 일 생각하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. 다 지난 일이잖아요.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. 그렇지. 다 부질없는 얘기인기라. 오라버니. 오라버니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에서 너무 기쁘지만 한편으론 불안하고 불편합니다. 어제 편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저 옛날에 오라버니하고 있었던 일 이제 다 잊었어요. 오라버니께서도 이제 저 잘 있는 거 확인하셨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. 더 이상 만나는 거 원치 않아요. 네 마음 이해한다. 집까지 부쑥 찾아갔는데 와 놀랬겠노. 내가 지금 니를 괴롭히려고 가는 거 아니고 내 명준 니한테 꼭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.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별로 듣고 싶지 않아.